안녕하세요. 더 행복한 충남 영상 소식 아나운서 차미입니다. 꿈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열어주는 행복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충남 천안에 자리한 청소년진흥원. 이 청년은 18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이곳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를 치르고 현재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센터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카페 잘 돼가지고 저도 진짜 카페를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이곳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지역사회, 시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아이에게 지원해줘야 될지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심리적인, 정서적으로 개인 지원을 하면서 혹시나 아이에게 필요할 수 있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선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학업 중단 숙려 상담 운영, 학교폭력 예방 또래 상담 사업,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전화상담, 개인방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사이버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꿈드림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꿈드림 센터에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또 진로직업체험 공간 꿈바도 함께 마련해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주세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울퉁불퉁한 마음, 양털 같은 여린 마음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며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 함께 꿈을 찾아가는 충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